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여 원근각처에서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모함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 통일의 문이 열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광은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달고 오묘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 달개 치며 올라가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의 불을 토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주님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고 복음 통일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마을을 주시고 천만 조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재정적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주 한 주간이 참으로 중요한 주간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천만 조직의 가족들을 한대로 모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첩들을 다 소탕하게 하시고 추사파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자유로 통일하게 주옵소서. 지금 이 시점에 종전선언은 절대 불가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핵을 포기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아버지 내려놓아야 평화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이루시고 목사들이 교단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3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밀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정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목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2000년 전에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또 기적을 기대하시고 한 사람도 종교의식 거행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며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주 예수님 우리 아버지! 보혜사 성령!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아버지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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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예수의 아버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오. 예수의 아버지요 축복하소서입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축복하여 주세요. 축복하소서. 예수님 오늘 주님 오늘 아소 고쳐주세요. 고쳐주소서.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예수님 오늘 만져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늘만 나타나소서. 예수님 나타나소서. 나타나주세요. 나타나소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늘 나타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1대1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먹 드시고 옆에 자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앞뒤로 다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This is a clear fact. 행군 나팔 소리를 불러보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의 멸령 받았으리라. 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감사치는 날 의 멸령 예루살렘 속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았습니다.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받으니 달려갈 길 다 가고 주와 함께 기쁨을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섬에서 멸류관 잊어요. 삼아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석인데 시골 안 갔어요? Did you not go to the countryside even though it's Christmas? 왜 안 간 거야 시골? Why didn't you? 예배 드리러 왔어? To come here to worship. 제사 지내러 가야지. But you must go prepare ancestral rites.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But everyone here today, God will give you grace upon grace.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갑절에 또 갑절의 은혜를 And those who come next week, you're going to have even more 오늘 grace.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요. 다 금메달이야, 금메달. Those who are here today, you're all receiving gold medal. 고난도를 넘어야 되거든, 고난도. And you must overcome the highest level. You must know how to overcome this holiday. 기독교인들이 돼가지고 명절을 못 이기면 돼, 안 돼. Even these Christians, you must know how to. 주목다지, 명절을 이깁시다. Let's all bump our fists and say, let us overcome this holiday. 명절도 못 이기는 인간들이 뭘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나. How dare you say that you're a Christian even though? 개뿔 같은 소리 나. You cannot overcome this holiday. 인사는 해야지. 전 세계 이 예배 들어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I bless and welcome to all the saints participating from the overseas. 저 멀리 남미, 아프리카, 유럽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The saints over there in South Africa.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가정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North America and Europe and now all the church. 내가 볼 때 이게 제2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Revolving around the families are rising up the second. 목사님들 필요 없다 이거야. Reformation is coming. 이제 정강훈의 이 말씀의 마약을 먹어가지고 Now they don't need pastors because they're 교회를 가도 설교가 안 들린다는 거야. Intoxicated by the drug of pastor 그래서 이제 전부 전 세계에서요 다 지금 자기들끼리 뭐 시설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중계방송하는 is renting the spaces. 이러다 보면 이거는 할렐루야. And this is a hallelujah. And they all have our worship. 때 거기에 그 뭔 교회야? 그 뭔 교회야? 야, 응? 뉴욕에 갔을 때 우리 거기 집회했던 교회 그 나하고 이름 비슷한데 정광성 목사님 그 교회도요. And there's another pastor, John. 주일날 오후 예배는 in New York City.
이거 우리 사랑제일교 예배를 직접 중계로 듣자고. And during the afternoon, they want 그 말은 to listen to my worship. 오전 예배 목사님 건 들을 거 없다 이 말이거든. And that means that they don't have to listen to the pastor's main service. So they had a protest. 주일 날 오후 예배를 우리 교회 이 예배 영상을 가지고 한대요. So their afternoon service is from ours.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제안을 아예 우리 교회하고 같이 합치자 그래. 합치자. So that pastor requested 그래서 형제 교회로 합쳐가지고 so 계약서도 다 써버렸어 아예. Contracted 그뿐 아니요 또 뉴욕에 뭐 수도 없는 교회들이요. 다들 that, 지금 목사님들이 초긴장을 하게 됐거든. That these pastors are very nervous. 긴장할 것도 없어요. No need 목사님들도요 다 성령 세례 받으면 돼. But if you just receive the Holy Spirit, then that's 그 흔한 성령 세례를 안 받아가지고 말이야. But this Holy Spirit so 말씀 common, 가지고 자꾸 사기치려 그러니까. Why don't you have this? 그게 되냐고. But you make a scam 어? out of the sermon.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천주교보다 타락터했어. Regarding the Holy Spirit, and now we are even more corrupt 어디보다가? than the Catholic Church. 세상에 이번 주에 명성교회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My goodness, this week you know what 통합 happened. 통합 측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In Myeongseong Church, they had a presbytery. 세상에 수요일 날 7시 반에 명성교회 그 예배에서 In 통합 denomination. WCC 국제 대표인지 뭔지 그 계좌식이 와 가지고 And a global leader from WCC 세상에 종전 선언을 선포해 버렸어. And they proclaimed the end of war treaty. 미쳤어. They've gone mad. 그래서 내가 김상환 목사님에 대하여 내 오늘부터 내가 이제 목사님 내 인정 안 해. 내가 so me regarding Pastor Kim Sang-un, I said I cannot acknowledge. 누구를 통해서 왔어. And then 우리는 he 교회만 빌려줬지. Confessing that they only 그 rented out the space. 관계였다, 그래. 확실히 여러분들은 광화문의 마약을 먹었구나. But surely you're intoxicated by the drug of Gwanghwam Square. 아니 종전 협정하면 돼 안 돼? Should we have an end of war treaty or not? 그렇게 몇 년 동안 내가 목이 터져라 최고의 전문가들, for years and years, 박사님들, 삼성 장군, 황유선 장군님을 앞으로 불러서 이 종전 선언은 곧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 철수는 곧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놈의 귓구멍은 말뚝을 처박았는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형교회요 순봉교회나 뭐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희망 없어요. 아니 김중호 목사님이 이미 나한테 말을 했다니까요. 김중호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하도 잔소리를 하기에 어르신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One day I went to get him and said, "Why are you keep on asking me to come?" 어르신의 수제자 있잖아, 수제자, 직계 제자. Your direct pupils. 나는요 하이시시요, 하이시시. But I'm from the high school CCC. 다닐 때 CCC에 갔었지. High school CCC. 어 원래 CCC의 주된 멤버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있잖아요. But it's Pastor 하영조 of 온누리 Church. 그다음 뭐 이동은 뭐 하고 또 어. 오카늠 있잖아요. 직계 제자들 데리고 하시지. 왜 나를 붙잡고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니까 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안 써. But then he replied to me saying that God does not use. 왜 안 써요 그랬더니 I asked him why not. 그들은 이미 큰 교회를 만들었어. And he said 이미 they already 로마의 made 교황의 영이 들어가 있어. A mega church and they have the spirit 교회 자체를 우상 숭배하고. Of the Roman church that they are putting 교회 자체의 기득권을 잡아서 거기를 재미를 느끼는 and they 향유를 fun 느끼는 거기에 빠져 있어. Having control 그래서 over this church. 그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And that's why I am not going to 이게 use 내가 강화문 운동하기 전이거든. And this happened before my Gwanghwam Square movement. 한참 전. Far 전인데 before. 이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But he already told me that. 그래서 내가요. 저는요. 그랬더니 So he talked back and said, "What about me?" 우리나라에 내려온 이 복음의 유전자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동, 조영기, 김중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음의 유전자는 복음 더하기 애국운동과 합쳐진 거야. But this gospel genetic, it is 근데 이게 지금 조영기, 김중건 자기 대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끝나게 됐어요. 끝나게 됐는데 보니까 조금 흔
흔적이 정강훈하고 장경동 속에 조금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but he told me that he 조금 sees 흔적이 traces, 남아있다 이거야. A bit of trace inside 그래서 Patrick, 내가 지금 장경동하고 정강훈 목사 불러서 잔소리 한다 이거야. And that's why he 희망 없다 이거야. 한국교회 희망 없다 all the time because there's no hope in the Korean church. 이게 내가 가문 애국운동하기 전이었었거든. And this happened before our 그런데 movement. 그 어른의 말이 맞았어요. But his words, it was correct. 세상에요. 세상에 나라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이 이 개자식이 떠는데도 대형교회 목사들이 광화문에 나오는 거 봤어? That even though Moon-jae-in makes this atrocities, 오히려 나가지 말라고 떠들어. Don't go out to the streets.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해, 나라를 더 사랑해, But on the other 교회 자체를 더 사랑해. So what do they love the most? Is the church? 목사들의 위험성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범죄야 그것은. Do you know what the dangers of these pastors are?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 If you love the church more than Christ, that is idolatry. 교회 성도들 많이 주워 모아가지고 말이야. If you gather a few saints. 헌금 많이 나오면 말이야. And gather a lot of offerings. 그래가지고 한 세상 잘 살아 잘 먹자. And you live a successful life with that money. 그거는 세상에 사업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That is just like preparing a business 어? of the world. 통합측 교회, 교단. 이번에 새로 총회장 되는 사람 해명해. The leader of the press. 왜 그런 짓을 했는지에 대하여 전 한국 교회 앞에 반드시 자세를 밝혀. Make a remark about your stance. 사과해 사과. You must apologize. 사과 안 하면 우리는 당신들 용서할 수 없어. Or else we cannot forgive. 어디라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세운 우리 한국 교회를 북한으로 넘기려고 하면 돼 안 돼? Poured out his blood for this nation, but you tried to hand it over to North Korea. 개자식들 이거 이씨 개새끼 말이야. 이게 미쳤어 이거 미쳤어. You've gone mad. 이제는 니들 까불어 봤자 안 돼. Now though you try to create atrocities, no good. 아무리 소광석 너 아이고. Pastor 소광석. 아무리 발작 해봤자 안 돼. Though you make a mess, it's no good. 12개 교단에. Because already we have. 최고의 사람들이. All the greatest members of the Christian denominations. 예수 한국 복음통일을 위하여 한 자리에 모였어. And we have all united for gospel unification. 총회 아니라 총회 천번 해봤다 안 돼. And though you have a thousand different press briefings, 아니 들어보세요. No good. 우리나라 총회 문화가 얼마나 망했는지 들어보세요. And just listen to the culture. 지금 9월달 지난 주에 총회 다 했거든. 뭐 합동, 통합, 뭐 고신, 침례교, 뭐 총회 다 했어. That all the denominations 여기에 총대들 목사들이 한 1,500명, 2,000명이 모여가지고 좋은 호텔 잡아가지고 성도들이 낸 헌금 가지고 일주일 동안요 어떤 총회는요 일주일 하는 동안에 목사들이 호텔에서 술 처먹는 것도 많아요. And some of these pastors they drink inside their hotel rooms. 다 까버려. I'm going to expose all of their secrets. Even drinking alcohol. 그리고요 그냥 막요 돈 돌리면서 총회장 하려고 they rotate money 그냥 막 to become 사람한테 the next 막 100만 원, 50만 원 주면서 of this press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이제 지나면서 총회장 선발하고 하는데 for a week straight, 문제는 they will not be the leader. 자 보세요 But the problem is,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한 주일 총회를 하는데 do they use up all of this money? 그 결과가 뭐냐 do you know what the result of that is? 통합측 총회 명성께서 한 총회 내 최고의 법안 이슈가 뭐야 하면은 Do you know what the bill they passed is? 목회자 정년 연장이야. That they are trying to extend the lifetime of pastors. 한 살에 마치게 돼 있는데 이걸 연기하자. That they are supposed to finish. 근데 결국 부결됐어. 그게 끝이요. 그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돈 수십억 써가면서 At the age of 71, that's just it. 합동 측은요. 여자 목사 안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Such a minor issue regarding Hakdong denomination. 결국은 부결됐어요. 그게 다요. The issue at hand was. 그러면 이런 회의가 성탄절 전까지 몇 번 이루어지느냐? Are they going to ordain a female pastor? 지금 이제 지난주에 총회 마쳤거든. And up until Christmas. 그다음 이제 노회해요, 노회. They're going to have this. 10월 둘째 주간에 또 고밑에 회의 노회한다고. Every week. 그다음에 또 시찰회 해요. And they have all the other minor presbyteries as well. 또 임원회 해요. Even the mission centers. 요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기독교의 지도자 모임이 성탄절 전까지 3천 회가 더 열려. Up until Christmas, they're going to have 3,000 Presbyterian churches. 그것도 전부 다 인류 호텔에서 that they rent out. 그냥 좋은 거 처먹으면서 해요. The best hotels with the best food. 하는데 자 들어봐요. 그러면 너는 호텔에서 안 하냐? 나도 한다.
나는 you might ask, 해도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한다. But then don't you also rent out a hotel passport? Yes, I do, but I do it to save our nation. 니들이 하는 거하고 내가 한 건 종류가 다르다. It is a totally different type of giving that we hold. 아니,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or not? 그래 삼천회를 하는데 so they have 3, 성탄절 전까지 삼천회의 회의를 한다고. Up until Christmas, 3,000. 내가요 대신적 총회장 할 때. And me when I was the president of the Tezin denomination. 내가 보니까요 기상천회 한 걸 봤어요. I saw something very extraordinary. 회의할 때에 총에서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 During the meeting, they have. 각 교회는 노회한테 돈을 내요. A fee 노회는요 또 몇 분의 몇 총회한테 돈을 내요. And they would hand 그러면 it over to the 합동 측은 약 한 200억을 거둬요. So they were going to have about 20 billion won. 200억을 거둬요. 1년에 200억을 거둬 가지고 이게 전부 목사들이 회의하면서 돈을 다 쓰는데 전체는 다 안 그렇고 뭐 신학교 지원 뭐 그런 것도 들어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회의를 하는데 내가 대신적 총회장 할 때 보니까 뭔 계제를 떠냐면은 같은 사안을 놓고 회의를 하는데 I saw them having a meeting 하루에 세 번을 해요. Regarding the same issue 같은 사안을 오전에 먼저 하다가 And it'll be three meetings per day. 그리고 거기 참석한 비용 30만 원을 받아요. One at the morning. 30만 원을 받는다고. And they gain $300. 그리고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또 해요. And then another one at the 또 30만 원 또 받아요. And they gain even more money. 자, 내가 이 한국 교회 걸 다 까발려서 미안한데 이제는 안 돼. Expose all your secrets, 이게 뒤에서 뭐 감춰서 될 일이 아니야. Tolerate any further. 솔직히 다 까발려야 돼 이거. We must expose this. 그래서 천주교보다가 더 부패해졌지. That's why we are even more corrupt than the Catholic Church. 천주교보다가 개신교회가 훨씬 더 부패해. That the Presbyterian Church is more corrupt. 그리고 오후 4시쯤 돼서 다시 또 해요. And about 4 p.m. they have another meeting. 그러면 30만 원씩을 세 번 받으려고. So they gain this $300 for three times. 이런 짓을 하는 걸 내가 봤다고 눈으로. I saw this with my own eyes. 그 중에서도요 제일 인기 있는 부서가 어디냐면 이단 대책위원회야. 거기는 서로 들어가려고 막 popular branches. 왜? 거기 들어가면 돈이 들어오거든. The branch that sorts out. 그냥 목회 잘하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And they want to 당신 go to the 설교하는데 이단성 있어. 그러면 돈으로 때워야 되거든. Because they want to gain a lot of money. 1억 가져오면 1억 가져가야 Because 되고 if they accuse 5천만 가져 5천만 원 가져야 되고 이런 발광을 뜬다고 They can ask for a lot of money. 어? 기가 막히는 거야. This 총체적으로요 중세 천주교가 부패했다고 하지만은 so in total, when we see 신부들은요 the medieval Catholics 부패해봤자 were corrupt. 수녀하고 둘이 저녁에 애를 낳아가지고 But even though we say that they're corrupt, 산에다 묻은 것밖에 없어. It is just that they had a kid. 그게 목사님이 적은 죄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그래도 신부들은요 교회는 안 팔아먹었어요. But at least these hosts did not sell their church. 지금 목사님들은요 But right now the pastors, 교회를 팔아먹을 때 교인들 숫자 세대 교인들이 몇 명 해서 거기다 프리미엄까지 계산해가지고 When they sell their 우리 church, 교회 세대 교인이 몇 명인데 헌금이 얼마 들어온데 해서 이래가지고 교회를 팔아먹어요. 참 기가 막히지. Before they sell it.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어. And judgment day, it is going to come very soon. 주로 그런 새끼들은 가문의 애국운동하러 나오라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And a majority of them, they don't even come to Parliament Square. 그래서 희망은요 평신도밖에 없어. And that is why the only hope lays in the layman.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제. 목사들한테 기대할 수 없고. We cannot rely on these pastors. 평신도밖에 없어 희망. We only have the hope in the layman. 아니 나라가 없어지고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가면. For a nation to be disbanded and handed over to North Korea. 먼저 죽을 줄 모르고 말이야. Then it is you who are going to be killed firsthand. 제 발광을 떨고 난리야. But then you create atrocities. 그럼 돼 안 돼요? But is this acceptable or not?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목사들은요 날 죽이려고 이제 And probably the pastors who are listening right now are trying to kill me. 올해는 내가 봐줬는데 내년에는 이단으로 총회에서 규명할까? 해봐라 해봐라 Well, I've endured long enough. I'm going to appoint you as a cult. But dare to do it. 나를 죽이기는 너무 늦었어. It is too late to kill me. 나를 죽이려면 30년 전에 죽었어야 되거든. If you're trying to kill me, you should have done it 30 years ago. 이제는 한국의 평신도들이 다 내 편이야. But now all the laymen of Korea are on my side. 뭘 죽여 죽이기는 어딜 죽여? How dare you try to kill me?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신부들을 데리고 안 했어요. 왜? 신부들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 종교개혁도 밑바닥 성로들을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희망은 평신도들밖에 없어요.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잘못된 신학을 버리고 잘못된 교리도 버리고 다 우리가 예수 왕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받자.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승천의 능력을 받으라. So even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receive the power of the ascension. 다시 앞에 이 개론을 이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사도행전을 이해할 수 있어요. The power of the ascension in order to understand. 그러면 구약 시대에 승천이란 게 뭐냐? 성막이 있어요. 성막. 뭐가 있어요? We see their tabernacle. 야, 성막 비춰 봐라. 성막 비춰 봐라. 성막. 성막 전체 투시도 다 비춰봐라. 성막 한번 비춰봐. 요거 말고 그거 전에 그 저 앞에 전체 그림으로 된 거 한번 비춰봐라. 자, 요거 말고 어디 갔어? 자, 불이 왔다 갔다 해. 이거 난리야 이거. 자, 이게 성막이거든. This is a tabernacle. 이게 성막이란 말이야. 따라서 기둥. This is the pillar. 이게 기둥이요, 기둥. 여기 바깥 기둥이요, 바깥 기둥. The outer pillar. 이게 뭐냐면 문이요, 문. Then this is the first gate. 이게 첫 번째 문이요, 세마포 문이요, 세마포. This is the outer veil. 세마포를 들치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And if you lift it, you can go inside.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요, 번제단. The first thing to be there is the burnt offering. 번제단. The burnt offering.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물두멍이야, 물두멍. And then next to the water laver.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번째 문이 있어. 이게 바로 성소의 문이야. 이 위에는 이게 다 계단의 장막으로 덮어놔서 여기는 캄캄해요. 이 속에는 이게 진짜 성전이란 말이야. 여기는 마당이고 그래서 이 여기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요 안에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다시 투시도를 보시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문을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은 아까 천막으로 덮여지는 거기야. 들어가면은 성소라 그래. 성소. 뭐라고요? 거기에 이제 금촛대가 있어. 여기 이제 떡상이 있어. 금촛대 한번 보여줘봐라. 금촛대 한번 보여줘봐. 금촛대, 금촛대 여기 있단 말이야. 또 떡상 한번 보여줘봐, 떡상. And the table of shewbread. 떡상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향단이 있어, 향단. 분향단. 분향단 한번 보여줘봐라, 분향단. The table of incense. 향을 피우는 데야. 그래서 이 향을 피워서 합격을 하면은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문이 열려. 문을 세 개 열어야 돼. 세 개. 세마포 문 열고 성소 문 열고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드디어 최후의 법궤가 있어. 법궤. 이게 법궤란 말이야.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기 빛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 그랬어요. 아, 양쪽에 천사, 그룹 천사.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온 형상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없어? 거기 가면 이제 천사들이 이제 보좌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야. 그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형상적으로, 모형적으로 내려온 것이 이게 법궤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럼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에 서서 하나님하고 둘이 대화를 해. 대화. 대화를 하면 다시 평면도를 보시면 자, 보세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둘이 소근소근 대화를 하면 역사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바깥마당이에요. 바깥마당. 여기에 바깥마당. 이 마당 여기 있잖아. 마당.
열두 지파가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거야. The 12 tribes lived there. 스불론 유다 이스라엘. Zebulun Judah is a car. 아셀 단 납달리. Asher Dan Naphtali. 루벤 시므온. Reuben Simeon.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Manasseh Ephraim. 돌아가면서 여기 텐트를 치고 있는데. But they placed their tents there. 이게요, 이 성막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거야. And this tabernacle is very well built. 이게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소곤소곤하면 대제사장이 말을 하면 역사가 어디서 느냐 바깥에 여기서 역사. The demonstration happens outside. 여기서 병이 나는 거예요, 병. Courtyard that they are healed of the illness. 여기서 문제가 해결돼. That their issues are solved.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And they see miracles at the place. 이걸 가르쳐 바로 뭐라 그러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사건을 히브리 8장에 보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Hebrews 8 that God went to 하늘 어디에? The holy place of heaven.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것이 하늘 지성소. So Jesus ascending to heaven.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 여기 법궤 안에. It's the most holy of holies inside the heaven.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The Ark of the Covenant. 믿습니까? So God is sitting at the right throne. 8장 1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실 때 when he ascended to heaven,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The clouds hid him. 이게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이 바로 들어갈 때에 and that means where the high priest 이 앞에 goes and saw, 세마포 천 that there's an outer veil. 세마포의 그 천이 딱 가리워져서 제사장이 들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안 보여.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안 보이는 거야. 이 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앉았어. So Jesus right now is sitting at the right throne of God.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 The right side to God's throne.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뭘 말하느냐? 여러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That he is praying over us. 사랑절 교회 골 때리는 성도. Oh, look at the bothersome saints in that church. Lord, please remember him or her.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면은 that if Jesus prays for us right there,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냐? 오늘 여기서 일어나. The where does the demonstration happen? It happens right here at the site, and that's why we call it a miracle. Amen. 그래서 사도행전 2장 so 오순절에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all the way to the end of Acts,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that throughout 2000 years of Christian history,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that all the history that happens, 주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that it is from 주님의 기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 Jesus' prayer at the right throne of God.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And those who acknowledge this fact, you shall be blessed.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기적을 기대해야 돼. So even today we must be anticipating for this miracle. 기적이 아니라 it's not by our power, 능력으로. But it's by the power of God.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That he's praying for us at the right throne of God. 병이 낫는 거예요. And that's why you're healed of your sickness. 암병도 떨어지는 that even your cancer's disease goes away. That you see demonstrations.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So even the Pentecost in Acts chapter 2 is after Jesus ascended to heaven. And that is why it happened. So once again, the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토가 되는 이 사건. The motto of Christian history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Do you also want miracles to happen today?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원해요. Do you want to see the touch of God in your life today? 그 시작의 출발이 뭐냐? Then what is the starting point? 예수님의 승천의 능력의 시작이 오순절이야. That the power of Jesus' ascension starts at the Pentecost. 그러니까 오순절의 단추를 제대로 안 끼면 if you don't go about properly the first step of this, 그다음 사도행전 3장부터는 없는 거예요. Then afterwards, starting from Acts chapter 이걸 잘 3, 알아야 you cannot 거야. See this. That is why you must be. 2장이 없는 3장은 없는 거예요. You must know this very well.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승천해서 일어나는 최고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야. No 성령 세례 사건이야. The greatest incident is the Pentecost. But the Holy Spirit. Do you want to receive? 세게 받을래요? Do you want to receive it immensely? 주여. Fall after me, Lord. 주시옵소서. Give this to me. 오늘도 세게 임할지어다. So even today, let you have this immense. 할렐루야. Amen. 성령 받으라여 손뼉 준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 예수 내게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나에서 은사 받아요 은사 받으라 은사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능력을 받아요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난 능력 받았네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 내 마음 천국 인생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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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서로를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순 내 마음 천국 인세 주님 사랑 사랑 주여 서로를 사랑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서로를 사랑하세요 복음을 주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 복음을 전파한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인세 대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세요 들고 마음을 모아 복음을 전파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성령 세례가 거기 거기에 120문도 거기에만 임한 게 아니고 거기서만 계속 바닥거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갔냐면 성령 세례 현장이 강화문으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사도행전 4장 읽어봐요. 자, 읽어보시면 보면은 성령 세례는 건물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It's not only happen in buildings. 읽어 보시면 자, 4장 제 27절부터 읽어 봐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뭐냐? 통성기도가 끝났더니 갑자기 우리가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했어. 이게 교회가 아니라 광화문이요. 바깥의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성령세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월 9일 국민대회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광화문에서 성령 집회를 한번 해야 돼. 성령 집회를 해서 이 불쌍한 한국의 성도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다 성령세를 받게 해야겠다. 아니 목사 하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일생 사기를 당하고 말이야. 사기 당한 사람이 있잖아 여기에 김학성 교수님 Professor Kim Ak-sung. 42살에 장로가 됐다고. At the age of 42, he became an elder. 근데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야. But before he came to church, he did not know about the Holy Spirit. 모태신앙. And he's born of faith.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요. It is not just one or two. 쫙 갈렸어. But it's totally filled in South Korea. 왜 목사들이 왜 사기를 치냐 이 말이야. But why do these pastors scam themselves? 성령 세례 없어졌다 그래고. Saying that the Holy Spirit is gone. 성령 세례가 없어졌어? That this baptism is gone now. 한번 보라고 이제. But now just look. 한번 광화문에 광화문 바닥을요 불바다를 만들. See for yourself that we're going to make Gwanghwamun full of flames. 심지어 내가 광화문에서 철야 집회하고 할 때에 And when we had our overnight prayer service. 그 신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한대. In Gwanghwamun, the Catholic priests. 신부들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빨갱이. 정의 구현 사제단인가 뭐 걔들 그거는 500명이고 그러니까 전체가 5,000명인데 CPAK, 신부님들이 5,000명이야. 5,000명인데 완전히 종북 주사파 완전히 북한한테 밀쳐 있는 사람들이 정의 사제 구현단 그게 500명이니까 10%밖에 안 돼. 나머지 사람들은요 사실은 빨갱이는 아니래니까 신부들도 나머지 90%는 The other 90%. 근데 그 신부들이 모이면 그런데요. 신부님들이 모이면 이런데 솔직히 지구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광화문밖에 없다고. Honestly, it is only Gwanghwamun Square that see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in South Korea. 그렇대. And the whole world is only Gwanghwamun. 솔직히 자기들이 그런데요. To be honest, 광화문밖에 없다고. 신부님들도 다 인정한대. They acknowledge that it is only Gwanghwamun. 신부님들 앞으로 신부 옷 벗어 제끼고. So even the Catholic priests, you must retire. 양복 갈아입고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And come out to Gwanghwamun Square. 내가 다 광화문밖에 해드릴 테니까. I'm going to let you have the power of tongues. 그래도 천주교도 개혁해야 돼. So even the Catholic Church, you must have a reformation. 개신교도 개혁해야 돼. Even the Presbyterian Church. 성령으로 개혁하자 이게 성령으로. Let's have this reformation done by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를 가지고. And with this Holy Spirit. 완전히 한국 교회가 뒤집어쳐야 되는 거야. The Korean Church must be flipped over. 동의하시면 아멘. Say amen if you agree to this.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사실요 한국 교회는 옛날에 벌써 망했어. 망했는데. That actually Korean Church. 그래도 김중곤 조영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But still, because of our great senior pastors, 그러면 정나온 목사 말은 안 된다 해도 we still remain. 조영기 말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But though you don't listen to my word, you must at least listen to Pastor David Cho. 30만 목사들아, 니들이 조영기만 하냐고. To the 300,000 pastors, do you follow your past pastor Cho? 조영기만큼 일했어.
조인님만큼 설교 잘해? Have you worked as much as he? 조인님만큼 영적으로 깊어? Is your sermon better than his? 전라도 목사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And to the pastors of Chola Province, you must wake up. 아무리 날고 기어도 김중원만 해? Though you are so great and profound, are you better than Pastor Kim? 나는 조영기 김중원한테 직접 배운 내가 대리자여 대리자. That I'm his direct pupil who learned directly from them. But how dare you say a word? 니들한테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왜 가르쳐봤자 희망이 없으니까. Because you have no hope. 참 조영기 목사님, 김중원 목사님 한나라 계시지만 나를 잘 찍었지, 잘 찍었어. They've chosen me very well. 나를 잘 찍었기 때문에 내가 어르신들의 일을 대신 해주잖아 지금. That I do all their work for them. 그래 안 그래요? On behalf of them, is it true? 조영기 목사님 설교 다시 들어봐요. 다시 들어봐. 벌써 조영기 목사님 아는 거예요 벌써. That already Pastor Chong knew. 순봉교회 성도들 잘 들어 이거 잘 들어. So the scenes of full gospel, listen. 이 자식들 다 부활을 다 뛰어버리자. 순봉교회 조영기 목사님 만든 교회를 가지고 말이야. 니들끼리 말이야. 모여가지고 장난치고 난리야 이거. You make them atrocity. 죽을라고 말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순봉교회 다니면서도 강화문도 안 나와? Though you come go to that church, you don't even come out to Gwanghwamun Square. 들어봐 들어봐 조영기 말 들어.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가입했어. 북한 체제와 주체 서선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서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이미 벌써 아는 거야. Pastor Cho, he already knew. 어떻게 조영기 목사 알았을까? How did he know?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세례의 전문가거든. Because he's the expert of the Holy Spirit. 세계적인 전문가거든. That he's this world-renowned expert. 이것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눈이 보이는 거야. So you can only see this with your eyes once you receive this Holy Spirit. 그런데 순봉교회 있는 목사들도 강화문에 안 나와요. But even the churches of full gospel church, they don't come to Gwanghwamun Square. 도대체가 How dare you? 순봉교회 목사들이요 거의 These pastors.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넘어. Over 10,000.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조영기 목사님은 잘못 배운 거요. And that's why they received the wrong teachings.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나를 불러서. And that's why Pastor Cho called me in. 그럼 조영기 목사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Then should you listen and obey? 한국 교회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Should the Korean church 교회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5,300만 국민들은 다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But all 53 million citizens of South Korea must listen. Why don't you? 왜 안 듣냐고 도대체 말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나라는 끝나는 거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끝나는 거야. If you don't listen to the words of a prophet. 선지자 구약 시대 봐요. Look at the Old Testament.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It is because they do not listen that they're taken captives to Babylon. 정신 나가지고 말이야. They've gone totally out of their mind. 전라도 대표 김중원 목사님 말씀 또 들어보라. The leader of Chola Province, Pastor Kim Jung-won.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머슴 살던 사람의 아들이 이징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열 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열 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단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거기 김일성 동상을 쓸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좌익 다른 나라는 공산당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김종원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Should we listen and obey to Pastor Kim or not?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어른들의 예언대로 And that is why last by these two pastors 결국은 문턱까지 갔어요. 아까 무서운 말씀 보세요. 이 바로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저 그 이순신 동상을 없애고 거기다 김일성 동상을 세워도 그리고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 그랬어요? 어? 북한의 국회의원들이 개성을 통하여 관광버스 타고 와서 우리나라 국회하고 모여서 같이 양쪽 국회가 결의해버리면 그날로 끝난다는 거 아니야.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 문재인이가 직전까지 갔는데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우리 광화문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눈이 오나 뭐야 그다음에 하늘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겨우 이제 연장이 된 거야. 겨우 연장.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져버리면요. 즉방 이루어져 버려. 즉방 이루어져 버려. 이거는 즉방. Then it will be immediately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take over. 그러면 천하의 조용기 김종원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Then should we listen to these great two senior pastors? 황영희 목사님에게 들어봐요. 황영희 목사님 들어보라고. 어? 도대체 말이야 왜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 이거? Why won't you listen? 들어보라고. 마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족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뭐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이유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이 남한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고, 또 둘째로는 꼭 평화적으로 민주통일을 이루고, 이를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힘쓸 겁니다. 자, 한경림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So should we obey to Pastor Han's words? 특별히 통합층 목사들은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Especially the pastors in 통합 denomination.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 This is ridiculous. 이 목사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You pastors, 한경림 말을 왜 안 들어, 이 자식들아. How dare you not listen to pastors? 이번에 명성교에서요, 그거요, 종교협정 결의한 건 이거는요, 한경직을 완전히 개똥을 만든 거야. Their proclamation of the war treaty this week. 그따위 짓 하면 돼, 안 돼? It's totally suppressing and getting rid of Pastor Han.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 풍화를 다 까버린 자식들. They must be exposed. 야, 이 자식들아.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려면 정강욱 목사의 연설과 강의라도 들어야지. Do you not even study? Then at least you must listen to my sermon. 한경직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요. Without Pastor Han, there's no South Korea. 한경직 목사님은 원래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But he was actually born in North Korea. 근데 젊은 목사 시절에. But when he was young. 일제 시 때 신사 참배를 하게 됐어요. During Japanese colonialism, he shinto worship. 어른들이 다 하니까 신사 참배. Because everyone kowtowed. 우리나라에 그 당시 일제 시 때 신사 참배를 몇 프로였냐? 95% 했어요. And at the time in South Korea, it was 95%. 신사 참배 안 하고 순교한 사람은요, 주기철, 손양원, 길성주, 이성봉, 5%밖에 안 돼. It's only 5% who did not kowtow. 나머지 95%가 신사 참배를 했대니까. But all the other 95% they did. 평신도가 아니요, 목사 새끼들이 했대니까. And it's not the lamest, but it's the pastors who kowtow. 장로 새끼들이 했대니까요. Those elders.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And afterwards, liberation. 북한에 김일성이가 딱 들어오니까. The Kim Il Sung of North Korea came in. 세상에 김일성이 이놈이 북한을 장악하려고 제일 먼저. 기독교부터 먹어야 되겠거든. And Kim Il Sung tried to take 그 자기 외삼촌 강양욱 목사, started a private 강양욱 목사를 앞세워서 so he had his uncle, Pastor 누구를 꼬셨냐면 최고의 부흥강사 그것도 메말라 빠진 사경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The pastors who are revivalists. 능력을 행사해 안전병이 일으키고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Those 김익두 목사님을 포섭을 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넘어갔어요. And that was Pastor Kim Ik-du. 넘어가가지고 김일성 손을 잡고 북한 전역을 다니며 so this revivalist 하나님이 pastor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라고 held hands with Kim Il-sung and said, 이렇게 this 해버리니까 한경직이가 두 번 신사 참배를 할 수 없다. But Pastor Han decided that I cannot kowtow twice. 자기도 모르고 신사 참배를 하고 새벽마다 통곡하고 울었다. At first he did not know the reality of kowtowing. 내가 그 순간을 못 이기고 신사 참배를 했다고. But afterwards he repented every day. 그러다가 김일성이가 세상에 나타나서 하니까 목사들이 다 김일성한테 다 굴복하고 김익두 목사가 거기다 굴복하는 걸 보고 나는 두 번 신사 참배를 할 수 없어. And Pastor Han was determined that I cannot kowtow twice. 김일성을 죽이려고 so trying to kill 그 요즘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Just like me right now. 김일성을 죽이려고 trying to kill him. 세상에 최고의 The very first 이게 우리나라의 party. 역사상 최고로 만든 당이야. The very first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만든 거 없었어. 만들어서 김일성을 쳐내려고 하다가 조만식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But Elder 조만식 came in and said, 절대로 못 이깁니다. Pastor, you can never go against 목사들이 다 저쪽 편에 섰으니까 Because already all the pastors are on 나중에 결국은요 일사후퇴 때에 그때 가서 김익도 목사가 깨달았어. 아 김일성 이놈은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일사후퇴할 때에 저 인민군을 따라 저 압록강으로 안 가려고 교회 창고에서 숨어서 국군을 만나려고 하다가 so 인민군한테 잡혀서 총살당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순교를 했지.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So it was already too late. 북한은 이미 다 넘겨줬다. 모든 만사는 때가 있단 말이야, 때가. So there's a timing. 대한민국도 망하기 전에 지켜야지. So even in South Korea, you must protect before it collapses. Is that true or not? 그래서 이번 추석도 우리는요 휴가 아니요. So even this 추석 it is 전쟁이요, not a holiday. 전쟁. But this is a war. 이번 추석 일주일 지난 동안에 so throughout this 지금 week 이제 480만, holiday, 500만 됐거든. So 우리가 1대1로 전진시켜 1,000만 조직이 끝나야 되는 거야. 4.8
millions. 휴가 아니요, 휴가 아니요. 우리는 전쟁이요, 전쟁. And then so we must multiply.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my words? 조만식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있다. 결국은 목사님이 죽습니다. Elder told Pastor Han, 빨리 여기 성도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We're going to get murdered if you stay 나도 here. 사무실 정리해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So you must go down to South Korea while I stay here. 그래서 결국은 조만식 장로님 사모님까지 데리고 So alas. 한경희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Pastor Han came down to South 그리고 난 Korea. 뒤에 조만식 장로님은 결국은 잡혀서 처형됐어요. And later on, alas. 순교자가 됐어요. Elder Cho became a martyr.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세상의 김일성을 피해서 내려왔더니 Han, 이 대한민국에는 또 박헌영이가 발견이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78%를 딱 틀어지고 있는 who took control of 70% of the South Korean citizens. 이제 어디로 도망갈까? So he realized, oh, this is no good. 제주도로 갈까? Where should I retreat? 제주도로 도망갈까 봤더니 세상의 제주도는 김달삼 이덕구가 Maybe to Jeju Island, 제주 4.3 사건 무장폭동 가면 잡혀 죽겠어. 김달삼 이덕구 그러면 led on the Jeju April 3rd 이승만처럼 하와이로 갈까? Then how about to Hawaii, just like 하와이로 갈까 하다가 사람이 결단이 중요한 거야. But then your decision making is very important. 목사가 짧은 생명 몇 년 더 살려고 Pastor Han thought to himself 조국을 버리고 that he tried to 미국으로 도망간다. Survive a little 그래, longer. 한경희 목사님이 브리튼 대학을 졸업했거든. That I throw away my nation. 한경희 목사님 브리튼 대학의 박사요. And escaped to America. 대단한 사람이요. He actually graduated.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갔다. 얘라 한 인간이 But he said all of this is 지 혼자 살라고 그래.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 필요 없어. How can he throw away his own country? 죽기 살기 박헌영 이 새끼하고 싸워야겠다. So if it's all or nothing, then I'm going to fight against Park Hyung. 예배를 마치면 So afterwards the Sunday sermon. 지금 내가 이 김학성, 황중선, 요 장로님들을 맨날 예배 마치고 식당에 모여서 내가 세뇌시키는 것처럼 Just like me brainwashing my guests. 같은 피난온 바로 오제도 검사를 세뇌를 시킨 거야. That he 저 박헌영 저놈을 잡아. 저놈을 안 잡으면 나라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제도 특별검사가 이제 살살 박헌영을 뒤를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잡았어. 을지로 이가 있는 조폐공사 돈 찍는 기계 그때는 정판사라 그래. 그걸 딱 잡아서 박헌영 너 왜 너 맘대로 돈을 찍어서 왜 쓰는 거야? 그랬더니 왜? 내 맘이지. And Park 전 국민의 78%가 내 편인데 I have full 그래도 control. 돈을 찍어 쓰려면 국가가 먼저 설립돼야지 왜 너 맘대로 써? 그래가지고 미국의 헌병대장 배우드 대령한테 연락을 했어 so he called, 박헌영 저놈을 내일 체포한다고 and America's saying that they're going to arrest Park Hyung tomorrow. 박헌영 이놈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and because Park Hyung is so clever, 박헌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you must not make little of Park Hyung. 5개 국어를 완벽하게 해요 he's fluent in 5 different languages. 한국말은 원래 잘하고 so he's originally good at South Korea. 그 다음에 중국말 도사야 우리나라 말처럼 Chinese. 해요 러시아에서 유학해서 러시아 말을 우리나라 말처럼 해요 And also in Russian. 일제 시대니까 일본 말을요 또 완벽하게 해요. Because it's Japanese colonialism. 거기다가 뭔 말까지 하느냐? 영어를 완벽하게 해요. And he spoke perfect 영어를. English. 거기다가요 또 프랑스 말까지 더듬거리며 해요. And he always. 박헌영을 우습게 보면 Also knew a bit of French.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You must not make little of him. 그래서 박헌영 이놈을 잡으려고. 헌병 사령관한테 통보했더니 박헌영 이놈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바로 김수임이라고 하는 여자 간첩을 미국 헌병 사령관 비서로 다 심어놨어. So he had 그래서 타이프를 치는 거야. 미국의 본국으로 전송하려고. 내일 박헌영 체포한다. 다닥다닥다닥 하다 보니까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 The prosecution office. 그래서 그 바로 배우도 대령의 비서가 박헌영한테 일렀어. 선생님, 내일 체포합니다. So she told Park 빨리 도망치세요. We're going to get arrested tomorrow. 그래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so crossing Miari Valley. 턱에다가 변장을 하고 턱수염을 달고
변장해서 미아리 꼬개 넘어서 경기도 포천에 와서 지역 빨갱이들을 모아서 상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놈이 관 속에 들어가서 상례를 메고 박헌영을 상례 속에다가 메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박헌영이 북한으로 도망갔다 이거야. 박헌영을 그때 북한으로 추방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안 해. But if at that moment, 그럼 누가 박헌영을 쫓았어? The part did not go to 한경지가 한 거야. 한경지가. We would not be surviving. 아멘. So this is all done by Pastor 한경직. 박수 쳐요, 빨리 박수 쳐. Let's give a round of applause. 여기도 인민공화국이야. 치려면 쳐야지 왜? Even we are a people's republic. 참나. 대구 홍준표 시장님 듣고 계시나? And Mayor of 대구 홍준표, 목사가 왜 정치에 개입하냐고? Why should a pastor be involved in politics? 야야야야야야야야. 김기현 장로님, 국민의힘 정당 대표 김기현 장로님 듣고 계시나? Elder Kim Gyeon of PPP, are you listening? 무식한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You must educate yourself. 목사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없는 거야. If it weren't for the pastor, there would be no South Korea.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You're totally out of your mind. 다 죽은 대한민국을 목사들이 살려놓으니까 말이야. Our nation that is totally collapsed. 니들이 정치에 처먹는다고 떠들고 난리 개새끼들. But you try to go about your politics. 나쁜 자식들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이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지켜내려고 두 번째 정당을 만들었어. 기독교 사회당을 만들었어. 이게 두 번째 당이요. 만들어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보니까 이름만 자유당이지 내용은 다 기독당이에요.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연대, 한미동맹, 그다음 뭐야? Party of his four pillars. 그래서 차라리 갖다 바쳐야겠다. 그래서 해체하고 이승만한테 갖다 바쳤다고요. So he disbanded the party and gave it to Sungman Rhee. 당을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게 된 거야. And that's how Korea managed to survive. 그때 이승만이가 들어올 때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은 13%밖에 안 됐어. And at the moment there was only 13% of people waiting for Sungman Rhee. 기독교 사회당을 해체하고 거기다 합쳐 준 거야. Disbanding his party. 그래서 태어난 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And that is how South Korea is born. 5,300만 국민 여러분, 듣고 계시냐고? Are you listening to this? 한경진 목사님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요. Without Pastor Han, there's no Korea.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떠들고 개치란을 떨고 나. You don't even know about this that you make atrocities. 자, 김중곤 얘기를 할 테니 잘 들어요. Now let me talk about Pastor Kim Jong-un. 김중곤이 없는 대한민국은 이미 없는 거예요. Without Pastor Kim Jong-un, we cannot exist. 김중곤 목사님이 만주에 봉천 신학을 갔을 때 that he went to Manchu Seminary School. 이번에 명성교에서 발표한 놈들 있지. And those WCC in Myeongseong Church. 바로 그 놈들이 벌써 거기에 김재준, 강원영, 문익한. 이게 전부 김중곤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요. 만주, 요즘은 심양이야, 심양. 그런데 거기서 이미 좌파 신학생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방 후에 와보니까 이것들이 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번에 명성께서 발표한 바로 KNCC. So the KNCC. 이 NCC란 단체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제일 위에서 딱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That they're taking control of the Korean church. 이것을 본 김중곤 목사님은 And Pastor Kim realizing 완전히 복음주의자야. He is full of the 오직 복음이야. It is only for the gospel that he lives.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The blood of Christ in everyone's heart. 해가지고 여의도에다가 이게 대적하려고 칠라고. Trying to go against the. 그래서 좌파 왜? 성도들은 90%가 다 Leftist seminary schools. 다 우파거든. Because 90% of the Christians are right-wing. 위에 올라타가지고 But it's because of these leftist 불림하고 pastors that they're taking 그래서 control. 김중호 목사님이 열 받아가지고요. So Pastor Kim was very angry. 이 나라를 지키려고 so trying to protect our nation. 미국에 가서 플러 신학교를 갔어요. And went to Fuller Seminary 졸업을 못했어요. But he cannot graduate. 플러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김중호 목사님이 영어 잘해요. 그래서 And he studied in Fuller Seminary School. And he's very good at English.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And also very good at Japanese because he's from the Japanese colonial. 내가 김중호 목사님한테 2년 불려다닐
때 일주일에 하루씩 불려 다닐 때 가끔 일본에서 전화가 오면요 일본 말로 통화를 하는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and you'd be very fluent. 오강기 데스카 저게 뭐 오강에다 오줌을 놓으란 뜻인가? And I did not know what it meant.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김준범 목사님. He's so fluent. 그런데 김준범 목사님이 플러 신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And he went to Flores Seminary School. 졸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But it's not the problem that is at hand.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But he graduates, but our nation was about to fail. 대한민국의 학생에 Why? Because 이동호 같은 이 개새끼들이 All the assembly of the college students. 대학에서 They had leftists. 이동호 같은 개새끼들이 다 주사파를 공부하는 걸 보고 Communist students. 내가 여기서 한가하게 공부만 할 수 없다. Studying 그래서 졸업도 못하고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 CCC 원리를 전수받았어. So from Dr. 그래서 와서 한국에 와서 대학생 선교회 CCC 운동을 하게 된 거야. That is how he started the CCC movement in South Korea.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And those who were caught by that movement. 온누리교회 설립자 하용조. It is the founder of Onuri Church, Pastor Hayongjo, and 그다음 뭐 이동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때요. 김종원한테 안 걸려들었으면요 목사 안 돼요. But if these pastors were not caught by Pastor Kim Jong-un. 그래가지고 김중원 목사님이 대학교 학생들 미래의 대한민국이니까 so it is because the future generation 얘들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CCC 운동을 전국에 380개 대학마다 CCC 조직을 해가지고 so he proceeded with the CCC movement 얘가 돼요? In all the regions of South Korea. 그래서 그 힘을 발휘하려고 74년도 여의도에서 so 엑스플로 대회를 하게 됐는데 이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엑스플로 대회가 so look at the scene. 엑스플로 대회를 보란 말이야 이거 보란 look 말이야. At the scene. 근데 이 엑스플로의 기록을 깬 것이 광화문이요 and who break that record? It is 광화문 스퀘어 근데 김중원 목사님이 엑스플로를 이게 안 했으면요 that if Pastor Kim had not had 이동호 때문에 공산화 돼버렸어. Expo 74 that we would have been collapsed. 그렇게 이동호 교수가 나쁜 놈이 자식이야. By these communist students.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을 불러 모아서 주여 삼차하고 이 엑스플로 대회를 하여 나라가 살게 되었다 이거야. And held Expo 74 to survive. 뭘 좀 알고 예수나 믿으라고. 뭘 좀 알고 must 알고. Know 주먹지어요. This. 주먹지어. So let's all bump purpose and say. 너 이거 아냐 물어봐. Do you know about this fact? 알기는 뭐 개뿔을 알아. 개뿔을 you don't. 너가 왜 구원을 받고 왜 하늘나라를 가게 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Salvation and now why you're destined to go to heaven. 첫째는 주님의 공로지만 두 번째는 한경직과 김중권의 공로야. But second of all, this is all done by these senior pastors. 그럼 목사들이 이런 것을 들어야지. The pastors must listen to 목사 새끼들이 어떻게 한경직과 김중권 말을 왜 안 듣냐 말이야. But how dare you not listen to these pastors?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So to Pastor Kim Samwon. 나요. 내일 찾아갈 테니까. I'm going to visit you tomorrow. 꼭 개구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So you must not go back and forth just like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해요 분명하게 But you must be certain 아니야 김중원 한경직처럼 하란 말이요 You must follow after Pastor Kim and 한경직 그래가지고 김중권 한경이 때문에 살았는데 세상의 88 올림픽 We got to survive 우리나라가 실제로 경제가 성장한 결정적 동기는 위대한 우리의 종씨 전두환 대통령. And it's during 1988. 낙하손해를 꼬셔가지고. Olympics. 일본의 낙하손해를 꼬셔서 이 올림픽 유치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쟁이 붙었는데 우리 한국이 공산화로 넘어가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이 양보를 좀 해달라. So 만약에 한국이 공산화되면 다음은 일본이다. 그래서 낙하손해가요. 그 전두환한테요 동의해가지고 좋다 전두환. 그러면 올림픽은 예 한국에서 먼저 하라 gave up the 그래서 올림픽이 88 올림픽이 이루어졌는데 And that's how we held our 알죠? Olympics. Do you know about this? 88 올림픽을 하기 바로 1년 전에 But a year before 바로 the Olympics, 이번에 명성께서 선언한 KNCC 그 NCC라 그래 좌파 목사들 These leftist pastors. 이놈들이요 뭐라고 했느냐 What did they say? 거기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They made a proclamation. 한국 교회는 방공 교육을 하면 안 된다. Saying that Korea cannot go.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써 있어. 안티 커뮤니스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and see that we must withdraw the U.S. 이번에 종전 협정을 결의한 것이 그냥 한 게 아니니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It has deep roots. 이해가 돼요? Do you understand this?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Should we withdraw the U.S. forces?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열 받아가지고. And that's why Pastor Kim Jong-un was so angry. 한경진 목사님한테서 일렀어. So he told the pastor on to say that our nation is about to collapse. 이 개새끼들이 만주 봉천신학에서 좌파 신학을 공부한 바로 우리 동료들이 말이야. 문익환, 김재준, 강원영 이런 새끼들 이런 짓을 한다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열 받아가지고 새로 만들어. So Pastor Hans said, "NCC 버리고. You must get rid of NCC."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일대 회장으로 만든 것이 이게 한기총이야, 한기총. So what Pastor Han made for the very first time, it is CCK. 그래서 한기총은 정관이 이렇게 돼 있어. So the CCK, it has an ordinance. 내가 25대, 26대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야. And the 25th and 26th president of the CCK, and what do we have? 이렇게 돼 있어. 한기총은 공산주의로부터 나라와 교회를 지킨다. The CCK has 이게 정관이야, 정관. 한기총의 정관이요. And it's written in that ordinance. 그런데 이 한기총을 소강석 이 새끼가 먹으려고 지금도 공작을 하고 있고 전직 대표회장인 나를 대표회장에서부터 제명을 하려고 한기총이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들 내가 이들 내 용서 안 해 이 자식들아. 야!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설득하고 so 한기총을 설립할 때 돈은 누가 됐느냐? CCK, 벽산그룹 바로 김학성 교수님하고 같이 장로된 성동교회 벽산그룹의 김인덕 장로님이 그 당시에 돈을 5억을 냈어요. 요즘 돈으로 50억이야. So 그래서 한기총이 만들어진 거야. 500 billion won that they gave in. 이해가 돼요? And that is how we formed the CCK. Do you understand this? 그래서 그 후로 이제 길자연, 이영규, 지도 이런 분들이 그 보수주의자들이 한기총 대표회장을 이어서 와서 내가 25대, 26대 대표회장이 되어서 그래서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 날 보고 오라 그랬더니 날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 안 간다 그랬지. 나는 어른이 시킨 거 기독당 하기도 힘들어요. 나 이거 하나만 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들어가면 들어가지! 그 어른들은 돈도 안 주고 시켜먹어. 그래가지고 한기총 대표회장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문재인 이놈이 당선이 딱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해야 하는 대단한 거야. 너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들어가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강원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의 현직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살아 있다 이거야. And that's why we see South Korea manage to survive. 아멘. 아멘. 야, 내 시국선언문 읽어봐라. 내 김겸이 오늘 설교 없어. 이것만 하다 끝나야 돼. 설교 없어. 네가 읽어. 나 힘들어 안 되겠다. 내가 읽어.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래. 우리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그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 운동. 민주화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대국이 되기까지 모든 희생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그러나 이처럼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되어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추구하는 주체 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군대, 법원, 언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까지 완전 점령하여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 동물인 개구리 익사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며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내질렀는데 신영복은 통역단 사건의 간첩으로서 동료들은 모두 사형 집행되었으나 자신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20년이 지난 장기수로 복역하다 가짜 전향서를 쓰고 석방된 대표적 주사파 간첩입니다.
문재인은 그가 설정해놓은 목적지를 이루기 위하여 세계 제1의 기술이자 10년 동안 2천조의 수익이 예상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세계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70년대 경제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10위권으로 만든 주도 세력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주주권 불법 행사를 통하여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그 외 기업들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4대 강보 해체 및 민노총과 정교조, 언론을 부추겨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6만 5천 교회 및 30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가족을 대표하는 한기총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뤄놓은 세계사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해야 할 것과 정치권은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4년 중임제 개헌을 비롯하여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자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 헌법 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자유통일이 실현될 경우 전 세계 학자들이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 국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위하여 우리 한기총이 지향하는 국민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 드림. 내가 이 시국선언문을 책상에 앉아서 지웠다 썼다 단어를 고쳤다 한 게 아니고 차 타고 가다가 남순이가 증인이요. 내가 교회로 전화해서 미숙이 받고 지금부터 받아 적어 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이게 성령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이 얼마나 잘 됐냐고 조갑재 선생님의 논평에 의하면 독립선언문 다음으로 이게 잘 됐다고. Even better than our liberation declaration. 이거 누가 하신 거요? 성령님. So it is done by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후도요. 연설만 하면 성령이 다 해버려요. And even after that, the Holy Spirit leads my speeches. 손상대 교수님이 말하잖아. 자기가 수도 없이 사회를 봤는데 that he officiated many different events. 원고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But it is the first time that he sees a man without a script. 성령이 내뿜는 거야 그냥 성령이. But it's the Holy Spirit that works through my mouth.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But let you obey this word done by the Holy Spirit.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화문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살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And that is how we got saved. 그래 안 그래요? Is that true or not? 그런데 지금도 이 문재인 이 개자식이 뭐라 그러냐? But even right now, what does this pastor Moon Jae-in say? 자기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걸 윤석열이가 1년 만에 다 무너뜨렸다 그래. That what 야, he has done for 5 years straight that Yoon Suk Yeol managed to demolish within just a year. 아니 저게 본정신이요 정신병이요. What are we to do with this pastor? 지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게 뭐예요? What has he done for 5 years? 일본하고 원수나 만들었고 지소미아나 만들었고 말이야. 어? 한미동맹 파괴해놓고 말이야. And created Chisomi. 그리고 뭐 경제가 뭐? 야 이 개자식아. And could ties with the U.S. 여기다가 통계청을 조작해가지고 말이야. And they, 경제는요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With the national survey, 다 마이너스인데. And we had. 그런데 1월달에 발표하는 거 올해는 경제가 5% 성장한다. 야 이 개자식아. Negative economy for 5 years straight. 이 개자식아. But he lied to us. 저 새끼가요 저 미쳤어 이 새끼가. He's gone totally mad. 근데 이게 문재인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냐? Who is even more evil than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It is 이재명. 저거요, 단식 쇼하는 거 저거요. And his 딱 목적지 하나야. Act of making a fake fast.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his only goal 평화협정. Is federalism unification. 이것을 근데 통합적 총회가 결의하면 돼 안 돼? But should the top denomination proclaim this? 공식적으로 그럼 솔직히 말해. And officially, you must make a remark. 우리는 이재명하고 같이 간다고 말하라고. Saying that they're going to join. 왜 성도들을 속여먹나 말해, 성도들을. Make an official mark. 목사들이 말이야. Scam your saints. 개새끼들 말이야. 통합적 이번에 새로 총회장 된 야이자 씨가
너 빨리 사과해 이 자식아. But to the new president of Tonga denomination, you must. 아니 명성교회 다닌 사람도 90%는 우파예요, 우파. Apologize. Even 90% of the saints in the church. 왜 성도들을 속여먹어? 왜 성도들을? But why do you fool your saints? 한국의 통합측교회 성도들 300만을 왜 속여먹나 말이야? Why do you fool all the saints? 이번에 10월 9일 날 한국 교회는 12개 교단 전 성도들이 this October 9th. 이번 주 안에 천만 명 조직 끝나서 10월 9일 광화문으로 총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라니까 목사들이 Look 하는 짓을. The pastors.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This is ridiculous. 벌써 김중곤 목사님은 이걸 벌써 아시고. The pastor Kim Jung-won already knew this. 세상에 김중곤 목사님이 내가 기억하기로 1971년도야. And from what I remember, it's 1971. 박정희 대통령하고 면담 신청을 했어. That he tried to request 혹시나 a meeting with President Park Chung-hee.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들어오라 그랬어. But then the Blue House accepted. 윤석열 대통령님, 날 좀 만나 주십시오. So President Yoon Suk-yeol, please meet me. 아니 광화문 운동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살려낸 나를 왜 만나기를 거부하십니까? But I led on the Gwangmun Square movement and saved South Korea. 영양가도 없는 목사들하고 말이야 이영훈하고 말이야. But you tried to join the pastors. 다 무슨 뭐 극동 방송 뭐 그 김장한 목사님하고 막 밥 먹지 말고. Of new 날도 좀 한번 만나 주세요. But you must meet me. 그래 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요. This is absurd. 그래서 면회 신청을 했더니 천하의 박정희가 들어오라 그랬어. So Park Chung-hee invited him. 그래서 박정희는 뛰어난 거야. And that's why Park Chung-hee he is brilliant. 이거 비서들한테 말하지 않고 대통령한테 직접 말해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뛰어난 거예요. And that's why he is so brilliant. 윤석열 대통령님 날 좀 만나주세요. So President Yoon, please meet me.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안 만나도 괜찮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요즘 다 해주시더라고. Because what I want to say, you keep on saying it for me. 그래서 세상에 이 박정희 대통령을 갔더니 그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김용원이가 왜 끝났습니까?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바로 이동호 교수 같은 저런 개새끼들이 Why? Because future generations. 학생들이 다 빨리 교육을 받고 있는데 Each college students. 각하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일해놔봤자 이거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So though you work hard, we're going to get 그러면 taken 어떻게 over 해야 Korea.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나는 do, 이걸 막으려고 미국 가서 CCC를 배워왔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었어. I received CCC education. 엑스플로를 했고 And Health Expo 74.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So what do you need, Pastor?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나는 회관이 필요합니다. Now I need a center to protect our nation. Give me some land. 그 반원대 있습니까? Is there a land site 있습니다. that you see? 러시아 대사관 자리를 주세요. 정동에 Just give me the 있는. site of the Russian embassy. 윤석열 대통령님 땅을 주세요. So to President Yoon, please give me some land. 세계 기독청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For World Christianity Center. 세계 기독청을 World Christianity Center. 그랬더니요 참 박정희가 대단한 거예요. But Park Chung-hee is 두 말도 안 하고 so brilliant without any more further words. 목사님이 달라고 하는 땅 다 줘. He told his secretary to come in and set. 그래서 밖에 나와서 비서실장하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목사님한테 피는 거야. 목사님 begged. 다 가져가시대. 그 러시아 대사관이 지어진 건물 자리 그거는 좀 빼놓고 가져가세요. You cannot have it. 나중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다시 회복이 되면 이게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니까. They must not go 그래서 김정은 목사 양보했어요. 건물 자리 빼고 다 주세요. 그래서 CCC로 등기 이전을 해준 거예요. So Pastor Kim said, okay. 그래가지고 땅을 얻어서 김정은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so 내가 직접 the land 내가 다 들었거든 이거. Around the Russian embassy.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he 돈이 어딨나. 일본을 갔어. So he went to 아침에 조찬 기도를 했어. 대한민국은 끝났다. 북한은 넘어간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제1교포가 60만이 살거든. 그 간부들을 모아놓아서 강연을 했더니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카카한테 땅은 얻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 되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음 운동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7억이 나왔어요. 요즘 돈으로 7천억 7천억. And he gained it about 700 billion. LA 가서 또 한탕 더 했어. And he had another LA 교포들 모아놓고 대한민국 끝났다. 그래 가지고 CCC 해관이 지어져서 엑스플로 운동을 대박 치게 된 거야. And that is how he gained mass success in Expo 74. 내가 그때 72년도 고등학교 때 바로 그 CCC 해관에 훈련받으러 갔단 말이야. During my high school years that I was educated at that 내가 center. 왜 훈련받으러 갔느냐? 진짜 간 이유는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Why did I go there? Not trying to learn. 밥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But they gave free food. 밥 공짜로 얻어먹으려고. Trying to have some free food. 그래서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그 다음엔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이름을 바꿔 가지고 But you cannot repeat your visit so I had to change my name. 그래서 내가 CCC 훈련을 받게 되었어. I received the CCC training. 박공짜로 얻어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그때는 한국이 문화가 oh my goodness, at the time, 이게 수세집 화장실이 없는 거야. 요즘같이 집집마다 다 있는 변기가 없는 거야. We didn't have toilet back then.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면 so 하영조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광고하는데 그때 대학교 4학년이요. 여러분 화장실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변기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시골에서 온 할머니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위에 양팔을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변기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어제도 누가 하나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변기에 있는 물은 아무리 깨끗해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화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so we had a culture shock. 그렇게 광고하는데도요 하도 물이 맑으니까 so even though he made the 변기 속에 똥 싸고 푹 내리면 맑은 물 나오잖아 그 물을 퍼먹는 거야 또 they would drink the clean water from the toilet.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소설같이 들리지 you might think this is a fiction. 이래서 대한민국을 살려냈다고. And that is how we saved South Korea. 이렇게 살려낸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And this nation being 조용기와 김중곤과 이 한경직의 눈에는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는 거야. And that is why Pastor Kim and Han 그래서 나를 불러가지고 한기총 대표장으로 들어가 And that is why he made 그리고 the president 기독당을 만들어 And made 이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Create a Christian political party saying that this is the only way to protect our nation. 그래서 내가 조용기 김중원한테 걸려가지고 And because I was caught by these pastors. 사실 내가 피를 봤어요. 피를 봤어. They saw many loss. 반스 목사. That I'm called names. 와이사스 목사. 난링구 목사. I'm called names. 나는요 한국 교회로부터 이런 비판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But I'm not worthy of receiving such denunciation. 내가요 처음부터 욕을 잘한 게 아니요. But I was not good. 내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는가는 이걸 보고 내가 욕을 시작한 거야. I cussing to begin with, but I saw communism on the internet. That I started to cussing the Munjin is bastard.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왔다가요. 내가 욕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갔어. Those who listen to my cuss. 문재인을 개새끼라 그랬다. 또 청교도에 온 목사님 중에서도요 떨어진 사람 많아요. 왜? 그래도 국가 대통령한테 왜 개새끼라 그래요? They're disappointed by my cousin. 개새끼가 아니라 간첩이야, 간첩 이 새끼야. But he's not only just a bastard, he's a North Korean spy. 어디라고 떠들어? 어디라고 떠들어 이거? How dare you say that? 정신 미친놈 자식들 말이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어. So we cannot be united in our thoughts. 부부간에도 같아요, 달라요. Even among a married couple. 달라? Is it different? 같아요, 달라요. Is it same or different? 달라도 같이 살아 안 살아? But though you are different in your thoughts, you live together. 공통점이 더 많기 때문에 사는 거야. Why? Because you share more commonality. 어? 그래 안 그래? Is that true or not? 그러면 대한민국 5,300만 국민들 여러분들은 딱 하나의 공통점이 일치하면 감으로 다 나와야 돼. If you just share one commonality, you must all come out to one square. 나는 한 번도 욕한 적 없어. Though you accuse me of cussing, I've never cussed in my lifetime. 아니 목사님, 개새끼 말고 뭐 붕어를 뛴다 그건 욕이잖아 이거죠. You cuss so much. 나는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요.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 상한 붕어는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써. But this is written in the book of Leviticus. 성경에 있는 것 말해서 그.
지금 박연미가요 고개를 살랑살랑 쳐고 있어요. 민망하다고 살랑살랑 is flushing. 이 아이 개새끼들아 붕화를 다 띄워버린 개새끼들. You bastards, you're not even worthy. 더 센 말 해볼까? 죽여 이 새끼들아 내가. I'm going to kill you. 빨갱이들 죽여 이 자식들아. If you continue further in your communist acts. 어디라고 말이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말이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발광을 떠나 이 자식들아. How dare you make, try to make our nation into a communist state.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But those who do not protect you do not have the warrant.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용기, 김중건, 한경직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And so we still barely managed to survive. 모든 목사 새끼들아 들으란 말이야 들어. Because of these senior pastors, you must listen.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한경직 말을 안 들어. 니들이 뭐가 잘났다고 이 개새끼들아. That you are so hot. 조용기, 김중건 말을 왜 안 들어 이 자식들아. Why won't you listen to these senior pastors? 정강훈 목사가 니들만 못한 자래 이 자식들아. Do you think I'm less than you? 니들이 부흥회를 하면 나보다 더 잘했어. Can you have a greater revival seminar than I do? 성경을 알면 나보다 더 잘하는. How about your ministry? How about knowing the Bible? 천하의 정강훈도 조용기 김중훈 앞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듣잖아 이 자식들아. Even Pastor 정강훈 submits to these senior pastors. 지금 같은 일하고 말이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But I don't need anything else. 여러분들은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But should you listen to my words? 이건 정강훈 말이 아니야. 이거는 조용기 김중건 한경직이 뭉쳐진 말이요. 나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But I'm just a messenger. 그래, 절대로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So you must not b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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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반드시 우리는 예수 한국 뭐야? That we must achieve gospel in Jesus Korea. 이거 안 내면요 천당 못 가요. If we don't, then we cannot go to heaven. 어디라고 천당을 가? How dare you go to heaven?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주기철 목사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만든 노래거든. 벌써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가사 속에 냄새가 팍 나요. 벌써 순교자의 냄새가 나. Aroma of the martyr. 자.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비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어서 깨어라 주제님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주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 내 신앙 가지고는 숨겨 못하니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아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제님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 사방권석 가지고서 위협을 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요 깨어라 주제니 가까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둔다 주님의 이름 위에 오게같이 가는 곳을 가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제니 가까이 주를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아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이 편이지 깨어라 주대리 주를 위해 살다가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영광길에 편이시리라 깨어라 주제님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살다가 주의해 아멘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So let me be 좌파들한테는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 Do you think the leftists have the 성령이 of the 어디 갈 데 없어 글로 가겠어. Why would the Holy 그러니까 사랑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해야 하네. And that's why. Do you think the 사랑들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It's because we stand 대국 on top of the cross. That we stand on top. 성령은 이 통로 위에 역사. Hey, Trotter movement. That is why the Holy 믿습니까? Spirit works through us.
이제 우리 이 성령 운동과 복음 운동을 전국적으로 1,700만 세례 받은 교인들에게 다 성령 세례 받게. Now this Holy Spirit and Gospel movement, we will spread it to all the 17 million Baptists. Do you understand? That is how the Pentecost started. 오순절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The Pentecost did not happen. 그 다음에 바로 길거리에 나가서 성령 세례가 역사한 거야. But it went out to the streets.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 28절부터 읽어봐요. 4장 28절부터 27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우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통성기도가 마침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세례가 길거리에서 역사했습니다.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was happening at the streets. 내가 하루는 군대에 있을 때요. 여름철인데도 여름 제 한여름인데 내가 보초를 같이 있어. 나는 하사고 그 다음에 하사 말고 또 병이 하나 있어. 하사 하나 병 하나 짝지어서 보초를 서는데 저녁에 내가 방기도를 했어. 서서 총을 메고 방기도를 했어. 랄랄랄랄랄라 하니까 이래요. 날 보고 그래. 전하사님 이렇게 더운데도 춥습니까? And the man asked me, are you freezing even in the summer heat? 아니 안 추워. 근데 왜 이렇게 입을 떨어요. And I replied by saying, I'm not cold. 그래서 이거 방언하는 거야. But he asked me, why are you freezing? 나도 교회 다니는데 지금 난도 방언 좀 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어. 보초를 서다가 내가 안수를 했어. While I was in guard, then I 보초 초소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 Prayed over his head that we got the power of tongue to him. 그냥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구역 예배에서도 역사해야 돼. 길거리도 역사해야 되고. Even on the streets. 이제 성령 세례를 광화문에서. So now we're going to hold it in 이미 광화문에서 성령 세례 우리가 역사했어. That already we see demonstration of the Holy Spirit happening in 광화문. 전 기독교인들 다 성령 세례 받고. That we expand this so that all the Christians can receive. 5,300만 국민들이 다 성령 세례. That all 53 million citizens can receive. 아멘. 아멘. 그래야 좌파를 이길 수 있어요. And that's how we can overcome the leftists.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좌파 못 이겨요. Just going to church, it is no good. 교회를 희미하게 다녀가지고 어떻게 좌파를 이겨? That if you just go to church.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면 이 속에 안 배워도 that is why 본능적으로 좌파 그러면 바로 거부받는. When you receiv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at you by your instinct oppose the leftists. 영이 성령이 오면은 no need for any education. 일단 악한 영은요 거부하게 돼 있어. Because when you have the Holy Spirit, you defy all evil spirits. 성령세를 세게 받을지. Let us receive the Holy Spirit immensely.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핵심. That this is a key point of the book of Acts. 성령 세례가 굴러가는 장이요. That this is the 믿습니까? Book regarding the Holy Spirit. 다음 주에는 또 내가 다른 것도 알려 줄 테니까. The rotation of the Holy Spirit. So next week I'm going to give another sermon. 오늘의 핵심은 성령 세례는 밖에서도 역사. So today's key point i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lso works outside.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that they are full by the Holy Spirit.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주여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 예수. 회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 주여 성령으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오. 아버지여 성령으로 주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오.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적을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은 표적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기적이 이 시간에 일어날지어다.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옵시오.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옵시오. 근본 한 주일 사는 동안에도 삶의 현장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정성껏 우리가 성교의 문을 드려야 됩니다. 10월 9일까지 우리가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100억. 우리가 다같이 10만원씩 성교원금을 다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 건지시는 나의 주. 주님 나의 피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혼, 나의 구세주.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동안에 광고를 드리면, 내일은 우리가 전국 253개 지역교회연합 전지연 강은신 목사님이 이끄는 우리 전국에 있는 실행위원장들은 이미 우리 조직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 말고 평소에 기독교협의회, 기독교회협의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내일 253명을 내일 오후 1시까지 우리 교회로 총출동을 시켜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물망이 12개가 생겼어요. 장경동 목사님의 이 또 전국의 자교총, 또 자유마을 장일 목사님, 이 그물망이 12개 생겼어. 기존에 있던 청교도 영성훈련 대국본에서 100%
1억 5,300만을 이 그물에다 다 담으려고. 아멘. 장로님. 네. 장로님하고 김삼 목사님하고 원래 친하지요? 가깝지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죠? 네. 자유툰 부대 할 때. 제가 1사단장 할 때부터. 1사단장 할 때부터. 자유툰 사단장 갔을 때 또 오셨고.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네. 깔 거는 까야 되니까. 고신 장로님이잖아. 아니 이번에 명성교회에서 어? 아니 정말로 이게 원수 같은 결의를 했어요. 어? 한번 거기 있어요. 틀어봐 주세요. 어? 틀어봐. 거기 나오는 거. 상북 전쟁에 틀어봐. 공식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깊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WCC의 모든 회원교회와 에큐메니컬 협력 파트너, 특히 1950년에서 1953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의 교회 공동체가 각 해당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화해와 평화협정을 공동으로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이제 한국 대표 여자하고 미국의 사람하고 공동으로 읽어가면서 했다고요. 이 왜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예, 뭐, 김상환 목사님하고 친한 건 친한 것이고 그건 그거고. 예. 왜 안 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잘못된 것이고 아마 뭐 한번 목사님도 뭐 전화 받았. 뭐 좀 상황을 파악을 좀 저도 하고 있는데 아마 목사님께 연락도 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제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시죠. 예.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 현재의 정전 협정을 종전 협정 또는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이건 문재인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사실은 이것은 김일성이부터 김정일, 김정은까지 계속해서 북한에서 가장 지속되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정전협정인데 정전협정이란 것은 싸움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쉰다는 것이죠. 예, 휴전협정이라고 합니다. 휴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리한 측에서 강한 척에다가 사정을 해서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북한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계속 주장을 하느냐. 이 함정이 있습니다. 이 종전 선언을 해버리면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쟁이 끝났다면 첫째로 유엔 사령부가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해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한미군도 여기에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유엔사가 있는 한 또 주한미군이 있는 한 남한을 다시 한번 전면전을 통해서 남침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란 것은 세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전쟁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 전에 1938년도에 영국의 체인벌린과 독일의 히틀러가 뮌헨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인벌린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39년도에는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아무 소용없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겁니다. 히틀러가 그냥 그런 유리한 조건을 해놓고는 그냥 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는 절대 평화를 주장한다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에큐메니칼 WCC 처음부터 거기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고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WCC는 보수 교단 쪽에서는 아예 접근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제가 파한 겁니다. 제가 그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성명서도 한번 읽어보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뭐 김사원 목사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명성교회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순서에 넣어가지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건데 뭐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요게 뭐예요, 요게? 피카소의 그림이라. 피카소의 그림. 이게 뭐라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이 저 전쟁 전에 6.25 전쟁 전에는 38선이라서 똑바로 그어져 있어. 이게 38도선이라고 38도선인데 그어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게 선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비스듬하게 완전히 대각선은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저 강릉 강원도 쪽으로는 우리가 더 올라갔어. 이 서쪽으로는 우리가 더 내려왔어요. 개성이 그때는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성은 북한로 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6.25 전쟁이 이제 1950년 6월 며칠이야? 25일 날 새벽 몇 시? 4시에 남침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경기도 포천에 가서 현장에 가서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6.25 전쟁은 50년 6월 25일이 아니라 24일 밤에 일어났다는 거야. 24일 밤에 이미 북한군들이 포천으로 내려왔대요. 내려왔을 때 포천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인민군들 보고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훈련하러 왔다래. 훈련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24일 날 시작한 거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먹혔어. 3일 만에 서울이. 며칠 만에? 3일. 3일 만에 서울이 먹혔어. 또 저쪽은 4일 만에 먹혔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무너진 데가 이 중부정선, 다시 말해서 동두천, 그 다음에 포천, 철원 이쪽으로 주력부대, 내가 군대 생활했던 운천, 이 주력부대가 뚫려가지고 미아리 고개를 인민군이 제일 먼저 넘었어요. 넘으니까 일사단 지역, 우리 장로님이 근무하셨던 일사단장, 일사단 지역이 버텨봤자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사단도 한강으로 철수하게 됐어요. 이쪽이 먹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사단이 무너지니까 T-34 전차가 불광동으로 싹 들어오게 됐죠. 서울이 점령됐죠. 그래서 1차 점령이 서울이 먼저 1차 한번 먹혔어요. 그리고 이 부산하고 대구하고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다 먹혔죠. 그때에 미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인천에, 원래는 군산으로 하려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본래부터 메가더 원수는 반대가 심했는데도 인천을 가고 양동작전으로 군산에 실제로 양동이란 것은 맞아. 예, 속이는 겁니다. 속이려고. 예. 그, 하고 서해안 쪽, 서해안에는 군산, 동해안에는 또, 어딥니까, 저, 흥남. 흥남, 예. 이쪽으로 이제 그 상륙부대가 가는 거로 이거 양동 양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 모든 뭐 군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우선 조수 간만에 심하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물이 하고 있는데 물이 빠지면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함대가.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기를 한다. 내가 따그라서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실제로 북한도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일 것을 고려는 했지만은 여기로는 안을 것이라고 딴 데다가 더 신경을 많이 쓴 거지. 자, 지도자는요. 지도자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밑에 모든 참모들 막 대령들 막 별 한 개 이 사람들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물이 얕아가지고 글로 가면 인천 가면 나중에 배가 빼지를 못합니다. 별 해라도 따그라서 메가다가 간다 이거야. 간다 이거야. 그래서 상륙작전 해서 허리를 끊으니까 여기를 끊으니까 서울을 수복하니까 이게 동안에 다친 인민군들이 다 도망 동부전선을 통해 도망해가지고 북한 도망가서 그때 이제 38선을 회복을 했어요. 38선을 찾았단 말이야. 찾으니까 미군들이 이제 안 하려고 그러냐 전쟁을. 본전 찾았으면 됐다 이거야. 본전 찾았으면.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이죠. 참모총장이. 정일권? 정일권? 참모총장이 그때는 정일권이 아니고 하여튼 요즘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마 네.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세계사도 가르쳤고 전쟁사는 뭐 제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워낙 많이 아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한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주제를 하루 전이나 아침에라도 주시면은 그래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좀 복습해서 가는데 전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참모총장이 누구였는지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정일권 맞아요. 정일권 맞아. 그래서 정일권이 참모총장이야. 참모총장인데 이 이승만이가 정일권을 불렀어. 자네 상관은 누구야? 그랬더니 그때 이 모든 작전 지휘권이 미군한테 있었거든. 미국 대통령이란 말이야. 자네 지휘관이 누구야? 그러니까 각하입니다. 내가 각하야? 내가 지휘관이야? 그러면 북한로 북진해! 미군이 반대합니다. 누구 말을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미국은 본전 찾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애들을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정일권 참모총장이 밀어 올렸는데 문제는 이제 올라서 올라가지고 평양을 탈환해서 압록강까지 갔어. 가가지고 압록강에 물을 수통에다가 받아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선물을 줬어. 이야.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중공 떼공놈의 새끼들이 이제 한반도 개입이 왔는데 왜 왔느냐? 잘 들어봐야 돼요. 왜 중공군이 한국에 왔느냐? 1차로 올 때는 중공군이 온 게 아니에요. 중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 그걸로 3개 사단을 편성해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을 위장하여 내가 흑룡강에 집회하러 갔다가 물어봤어. 영천 전투까지 왔다가 갔다는 할아버지를 물어봤더니 중국 군대 옷을 입혀서 압록강까지 가더니 압록강에서 북한군 군복으로 갈아입히더라는 거예요. 갈아입혔는데 그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요. 그러니까 팔로군이라는 거 그걸. 그러니까 그 조선 군대 있죠. 조선 군대. 중국에 조선족이 300만이 살잖아. 그 300만 청년들을 선발해서 전쟁 일어나기 전에 먼저 왔다니까. 6.25 전쟁 일어나게 6월 25일 전에 이미 벌써 중국에 있는 조선족은 이미 6.25 전쟁에 먼저 와 있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오게 되느냐? 모택동이가 장개석하고 싸우다가 한번 밀려서 북한으로 이 모택동 군대가 북한 쪽으로 한번 숨어서 들어온 적이 있어. 그래서 모택동 군대를 김일성이가 보호해줬어.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고
빨리 등록금 내. 삼성 장군도 설명 못하는 거야. 빨리 등록금 내라고. 이래가지고. 아니 맞습니다. 맞다고 그러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네. 좌파들이 우리가 북으로 북침했다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에 같이 협의하에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탄 때문에 미국만 갖고 있었으니까 위력을 보고 스탈린하고 모택동이가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잘 아시다시피 에치선 선언 그거 나면서 아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원자탄을 사용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에치선 선언 때문에 스탈린이 성인을 해주면서 그때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용군 거랍니다. 의용군. 의용군. 우리 학도 의용군처럼 그 조선족. 조선족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때도 이제 맥아더 장군은 원자폭탄 저 만주에 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군부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포함해서 노했기 때문에 못 때렸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공군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은 먼저 왔어. 먼저 왔는데 전쟁이 붙어 보니까 다시 이놈들이 우리가 밀어 올려가지고 평양까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본 중국 사람들 군대가 다시 한국전에 개입하게 되었어요. 들어올 때 다글라스 맥아더가 뭐라고 말했냐? 워싱턴에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히로시마에 쓴 원자탄을 한 번 더 쓰자 그랬어. 여기다가 저쪽에 흑룡강성 옥수수밭 사람이 많이 안 사는데 사람이 많이 안 죽는데 거기다가 한 방을 먼저 딱 때리자. 때리면 중국 군대가 못 들어온다는 거야. 때리자고 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요 세상에 맥아더 장군 맥아더 원수를 군복을 벗겨버렸어. 제대시켜버렸다고. 잘 들어야 돼요. 미국요? 미국 믿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미국도 자기들의 이해타산이 없으면요. 바로 나가버려요. 미국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상원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몸도 안 좋대. 15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내가 지금 다니는 거야. 미국도요, 기분 나쁘면요, 바로 미군 철수해요. 필리핀에서도 했잖아요. 월남서도 했잖아요. 아프가니스탄도 했잖아요. 미군도 잘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맥아더 원순을 옷을 벗겼어. 트루먼 대통령이. 옷을 벗기니까, 결국은 원자탄을 못 썼어. 원자탄을 가지. 맥아더 말이 맞는 거야. 그때 원자탄 한 방만 딱 흑룡강성에 옥수수밭에다 때려버렸으면 중국 군대가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면 우리는 영원한 통일국가. 이승만 의원의 통일국가가 됐어. 아마 지금쯤 우리는 이 만주까지 심양 세계지도 한번 찾아봐라. 만주까지 우리나라가 회복했을지도 몰라. 그때 이승만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요, 세계지도 한번 찾아봐라. 원래 우리나라 땅이 어디까지냐면요, 여기 토끼꼬리. 토끼 키워, 키워. 여기 있네. 네, 키워라. 여기. 더. 그렇지. 더. 만주 쪽 나오면 되니까. 네, 됐어요. 여기가 한국 보여요? 네. 왜 흐리게 보여 이거? 김마울 색상한 거 빨리 달아오 이거.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거. 이게 한국이죠? 네. 이거는 어디야? 일본. 일본. 아, 다 보이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의 옛날 땅은요, 고려시대 때 땅은 심양이니까 여기에 여기 중국 여기.
여기까지가 다 이게 다 동북삼성 흑룡강 여령성 길림성을 비롯하여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나라 땅이야.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그런 거야. 한국이 통일만 되면 반드시 옛날의 고토를 다시 찾을 것이다. 내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빨리 내가 중국을 갔는데 연변을 가봤더니요. 연변을 가니까 그때의 연변 도시 시의 인구 비율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조선족이 숫자가 더 많아. 51대 49야. 지금은요 30%도 안 돼. 왜? 돈 벌러 남쪽으로 다 왔어. 조선족들이 다 한국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 간판이 전부 한국 간판이요. 한국 글씨로 간판이 다 돼 있었다고. 내가 처음 갔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밀려가지고 일사후퇴, 예? 흥남부두 철수, 일사후퇴를 해서 다시 또 서울을 두 번째 뺏겨, 2차로 뺏겼어. 서울을 2차로 뺏겨서 어디까지 뺏겼냐? 수원. 어디까지? 평택. 수원 평택까지 중공군이 내려왔어요. 서울을 두 번 뺏긴 거야. 근데 미군이 다시 반격을 해서 다시 올라가서 현재 휴전선처럼 삐딱하게 그려진 여기까지가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자, 들어봐요. 들었을 때 미국이 이승만 보고 전쟁 중지하라 그래. 이승만은 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을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랬어. 말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없이 휴전협정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승만은 휴전협정 할 때에 사인하러 안 간 거야. 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승만은 천재야, 천재.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휴전협정서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요. 장로님 읽어줘봐요. 이게 보면. 예, 저 위에부터 예. 김일성, 팽덕회, 예. 그 다음에 마크 클라커. 예.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유엔군 사령관이죠. 밑에는 김남일, 북한, 그 다음에 해리슨, 유엔사에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참모총장 없습니다. 여기는. 사인 안 했어요. 예. 그럼 왜 이승만은 여기 사인하러 안 갔느냐. 만약에 사인해서 휴전협정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미군이 간다는 거야. 그때 미군은요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했거든. 그러면 미국의 최고의 명절이 성탄절이잖아. 성탄절 전까지 미군 한국 군대에 왔던 미군을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명절을 지키게 해주려고 미국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면서 완전히 막 발악을 한 거야. 니들 나가기만 하면 좋아, 나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우리는 다시 북침한다. 북침해서 끝까지 우리는 평양까지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의 협박 때문에 미군이 철수를 못한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승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냐? 그때 이승만이 휴전협정에 사인해버렸으면요. 미군이 싹 다 나가버려요. 나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요. 바로 북한이 다시 밀고 내려왔냐. 그러면 휴전선이 38선에서 똑바로 꺼진 선에서 왜 이렇게 삐딱하게 꺼졌느냐? 그때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다시 우리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는 분위기야. 한 달만 더 지나면 평양을 다시 재탈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하려고 그러겠냐고, 휴전협정을. 한 달만 지나면 막 유리해가지고 유엔군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중인데, 동부전선 봐요. 강릉, 속초 이쪽은 우리가 더 올라간 것은 이유가 왜냐? 여기 전쟁이 다 한국 군대가 한 거예요. 한국 군대가. 그러면 왜? 전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군은 우리 서울 때문에 수도권 지금 1군단 지역에 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뭐 여기 북한도 여기가 자기들 주력 부대가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은 미군은 그렇게 여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철의 삼각지대, 예, 중동부 전선하고 북쪽은 우리 한국군이 주로 담당해가지고 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압력을 가해가지고 죽을똥 살똥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했는데 7월 26일까지도 포탄을 덮어붙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대는 한 평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런데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미군은 전쟁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딱 서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이 불쌍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아, 우파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미국을 영원히 못 믿어. 이래서 휴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 휴전협정이야. 휴전협정. 무슨 협정? 자, 휴전협정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하다가 불리한 쪽이, 그때 휴전협정할 때는 어느 쪽이 불리해? 북한이 불리하지. 왜? 북한이 계속 밀리니까. 불리한 쪽이 다시 자기들의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을 휴전협정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 휴전협정하자. 휴전협정은 뭐냐? 쉬었다 전쟁 다시 하자. 장로님 설명해 줘봐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휴전협정은 사실을 김일성이가 주도했다기보다는 중국이, 러시아는 스탈린이 지원만 했는데 중국은 참전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또 쓴 전술이 인해 전술입니다. 뭐 사람 많으니까 죽는데 관계없이.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안했고 그걸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되면은 반드시 미군은 나간다. 왜? 그때 뭐 벌써 미국의 국내 여론 자체가 2차 세계대전 끝났죠. 그 태평양 전쟁 끝났죠. 이제 전쟁 지긋지긋하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계속 희생돼야 되느냐. 빨리 나오라는 뭐 정치권의 압박도 있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뭐 우리 단독으로 밀고 갈 그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사실 없는데 공갈 친 거죠. 뻥친 예, 거야. 예. 미군이 나가면은 우리는 바로 올라간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사격 방공포로 석방. 아까 목사님이 이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암살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은 제거입니다. 제거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죽이는 거. 이건 뭐 저 파장이 크니까 이승만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지금 최근 한 10년 전에 비밀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그 작전을 다 세웠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잘 협상하고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얻어낸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도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협정에 우리 한국군 대표로 참모총장이나 누구든지 서명했으면 한미동맹은 없을 겁니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제 알아들었어요. 오늘은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는데, 근데 이 휴전협정을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정전협정으로 바꾸면 돼 안 돼? 그럼 정전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북한이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거야. 전쟁이 끝났으니까 중국 군대는 다 나갔다 이거야. 소련 군대도 다 나갔다 이거야. 왜 한국에 미군만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정전협정을 바꾸려고, 종전협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 측 교단이 결의를 하면 돼, 안 돼?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자식들아. 김사만 목사님은요, 뭐라고 변명하냐. 나는 그런 걸 할 줄 몰랐다. 교회만 빌려줬다. 그런데 영상을 봤더니 그 자리에 김사만 목사님이 다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다고. 그럼 나 같으면 설령 그런 행사를 할 줄 몰랐다고 하면 바로 연단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빼고 나가! 우리 교수님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미 김중곤 목사님이 말을 했다니까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의 세력을 믿어. 김중곤 목사님이 말을 했다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하나님 못 쓴다고. 응?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전회시체 한번 하고 가자. 반동 준비. 에이 참 이래가지고 분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나를 지키겠어. 다시 반동 준비. 그렇지. 가자. 전회시체. 반동 준비야. 가자. 반동 준비야. 우리는 지금도 전투야 전투. 휴가 없어. 추석 휴가 없어. 전투야 전투. 우리는. 가자고. 가자고. 전두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해배치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 전우여 잘 자라. 다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적통령 잘 이끌어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환란 담배 연기서 사라진 전우야. 다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이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주는 노들강변 언덕이 잠드는 전우야. 아,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끊는다. 아, 흙이 묻 철갑물을 손으로 어루어 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 똑같이 별같이. 할렐루야. 방언이 막 터질라 그래. 공간을 부르면 방언이 더 잘 터져. 일단은 6.25 전쟁 이후에 첫 번째 전쟁은 우리가 광화문 전쟁에서 이겼어. 우리 광화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광화문에 한 번도 안 나온 5,300만 국민들은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두 번째 전쟁은 평택에서 이겼어. 개딸들을 박살냈어. 그거요 평택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걔들이요 분신 자살하고요 주한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2만 5천 명 들어갔으면요 나라 끝날 뻔했어요. 바로 내전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응? 그러면 세 번째 전쟁이 뭐냐? 이제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우리가 200석을 해야 돼. 이게 마지막 전쟁이야. 이게 이제 예수 왕국 복음 통일로 가느냐 아니면 연방제 통일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한을 넘겨주느냐. 결사적인 전쟁이 내년 4월 10일 돌아오는데 국민의힘 정당 저 개새끼들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저 새끼들은요 이렇게 말 지금 벌써 뭐라 그러냐 내가 잘 알거든 국회의원 한 석이라도 이기면 기적이라 그래. 싸워보지도 않고 이 새끼들이 야 이 개자식들아 손 띄어 자식들아 니들 한 명도 출마하지 마 우리 광화문에서 다 출마할 테니까 우리가 200석 만들 테니까 미친놈 같은 애라고 말이야 자식들 말이야 싸워보지도 않고 떠들고 난리 개자식들 말이야 응? 그런데 내년 4월 10일 날까지 그때 가서 싸우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9일 날까지 10월 9일 날 한 주일 남았어 10월 9일까지 우리가 천만 명 조직을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도 우리는 쉴 수 있어 없어 계속 핸드폰 가지고 시골 가더라도 부모 형제 만나도 다 여기 가입시키기 위하여 전투태세를 우리가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요? 지금 이제 480만 됐어 이제 배만 더 하면 돼 1대1만 더 하면 되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아는 친구들 그 다음에 또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들 왜 이 운동이 필요한가 북한으로 나라를 넘어 이렇게 줄래 해가지고 탁 여러분들이 서명을 받았어 이번에 10월 9일 전까지 천만 명이 조직되었어 이번에 10월 9일 국민대회는 실제 참석하는 사람이 천만 명이 넘어있다 그걸로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요 내년 선거요 없어 없어 우리가 이겨 이겨 저 선거도 안 하고 한번 이겨보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신바람 나가지고 더 세게 발언하고 알았죠? 알았어 몰랐어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또 한번 더 부르고 가야 돼 반동 준비 아야 이 군기가 빠져서 다시 반동 준비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야 하느냐 이번 휴가는 우리 휴가가 아니에요 전투야 전투태세를 발휘하는 거야 알았죠? 가보자 그렇지 승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종아리 빗발치던 전부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나이가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찌릅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조국을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망 내가 이루고야 말겠소 전우가 뿌려놓은 미끄럼 지금 싹이 트고 있다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뜻을 이룩하리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데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 이 몸은 흙이 돼도 조국을 정말 사랑하겠노라고 아멘
빨리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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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빨리 울어 울어. 이런 노래 부르면서 울지도 않는 거는 인간도 아니야, 그는. 자, 우리 반드시 이깁시다. 이승만 구호를 외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먹쥐어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다음 주까지 천만 명 조직 안에 오면 내 여러분 머리를 다 깎아버려. 인간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대한민국을 품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애국 운동하는 모든 성도들, 지구촌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